강서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.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서울사랑 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 원,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인하 시 50만 원, 1천만 원 이상 인하 시 100만 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.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 서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임대료를 인하한 구민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70%까지 해주는 혜택도 펼치는 등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